자, 13강의 10번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건 원사람이 모방하여 닮아가는 중이야. 내용 요약 1번.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역할 모델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죠? 뻔한 얘기지, 그쵸? 나는 아빠가 그거 하는 거 싫어서 그걸 안 했어. 될까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로컬 튜터 갔는데, 지금 70대씩 되신 분이 있어. 나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둘 밖에 없어, 그거 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들도 어디 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하는 데가 있어갖고, 자기 아들이 담배를 안 핀대. 아버지가 피는 거가 너무 싫어갖고 자기는 아예 손도 안 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닮아가는 게 아니야. 부모의 역할 때문에 그거를 모방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거지, 그렇죠? 자, 2번은 아빠, 엄마가 하던 일을 따라해보면서 부모를 멘토로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가장 큰 칭송은 부모를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다. 3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부모를 비롯한 멘토들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오케이, turn out, 부모의 대사. pretend, 부모의 인척하라. look up to A, 예의를 존경하라. praise, 칭송. take a personal inventory, 자신을 성찰하라. leave A on B, 예의를 피해 남기라. emulate, 모방하라. reflection. 성, 모두. 오케이, 가주어 짐조 나왔지, 그치? It is not a call inside. The children turn out like their parents.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바뀐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라는 거고요. 병렬 나왔지, 그쵸? They try on 땡땡. 그들이 땡땡을 입어보고, put on her makeup. 엄마의 화장품도 칠해보고, 그리고 엄마가 된 것처럼 해보기도 한다. 그런 뜻인 거지, 그치? 됐죠? try on, put on, and pretend. 병렬로 쓰인 거지. 가장 흔한 형태지, 그치? They play with 땡땡 and try to 땡땡. 그들은 땡땡을 가지고 놀고 땡땡을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기도 play하고 try가 병렬로 쓰인 거죠. They praise them and hold them in high regard 그랬어요. 걔네들이 여기 이제 뭐 댐은 부모겠지, 부모. 부모를 칭송하면서 그 부모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높은 관심에, 높은 평가에, 그러니까 부모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3번은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that. 명사절 연결 접속사 나온 거지, 그쵸? 자, 문제의 실체는 that 이한데, 어린아이들이 look up to A, A를 B로 존중한다는 거지. look은 바라보다, 근데 up 위로 그런 얘기지. 근데 to 뒤에는 도착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볼 대상을 가지고 올려다보는 거니까 이게 존경하다가 되는 거죠. 거꾸로 look up to 밑에다가 look down on 써봐. look down on 그러면 깔보다 무시가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보는데 접촉면 위에 이걸 보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무시하다가 되는 거겠지. 내용 이해됐죠? 자, 관계되면서 목적격은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칭찬, they can give their parents as they grow. 우리 그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줄수 있다 그랬죠. 줄수 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인데, 뭐를 주다가 안 나왔잖아, 그렇지? as는 뭐뭐 하면서 이런 말이죠. 양태 때리자 양으로 쓰이는 거지. 그들 성장하면서 그들의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딴데또 링크를 걸어 올리라고 하니까 왼쪽에다가 똑같은 거막 갖다 올려야 되겠네. 에즈 나올 때마다 왼쪽에다가 에즈 설명해 줬고 막 올려야 되겠네. 보는 사람이 편하게 볼수 있게. 나는 내 거가 정리가 잘돼 있다고 난 믿거든. 그리고 혼자 내용을 읽고 해설지 봐도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조금 편하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오래 반복하면 누군가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번에 가보니까 목적어 자리 나오는 접속사 대 명사 나오는 자리지, 그렇죠? 근데 관계되면서 목적격 대시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시 우리 문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무슨 자리에 나오느냐,
뭐, 뎃 이후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따져봐야 되겠지. You may find, 당신은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뒤에, 뭐를. 당신은 뭐를 발견하게 돼? You are much like those. 그분들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될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야? That 이후에 보니까 네가 emulate, 모방하다 그랬는데 누구를 모방하다 안 나왔지, 그치? 거기 나온 that은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다. 영어에서 that 무지무지 많이 쓰이고요. it 무지무지 많이 쓰이고요. as도 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요. 뭐 that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that은 내가 우리 유튜브에 that의 세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것만 정리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 that은 대명사. That's mine. 저거 내 거야. That boy. 저 소녀는 땡땡땡이다. 그 지시 형용사죠. 완전한 문장을 이어준 접속사로도 쓰이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준 접속사로도 쓰이고, 가주어 진주어도 쓰이고, it 대 강조 구문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수식을 받는 명사의 대명사로도 대시 쓰이고, 심지어는 관계 부사로도 쓰이고, 그 대신 쓰임이 거의 모든 곳에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대세 쓰임만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도 해석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본문 들어가 볼게요.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it 가주어라 그랬어요. 뒤에 대시 진주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turn out like their parents. turn out은 뭐뭇으로 드러나다, 뭐뭇이 되다 이런 뜻인 거지. 그들의 부모처럼 되는 거,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From the moment, 그 순간부터, 어떤 순간, 네가 당신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롤 모델입니다. As little girls grow, as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양식대리자 양이기죠. 여기서 양태지, 뭐뭐함에 따라. 어린 소녀가 성장을 하면서, They try on their mother's clothes. 걔네들은 엄마의 옷을 입어보지요. Put on her makeup. 엄마의 화장을 또 칠해보지요. 그리고 엄마인 것처럼 행동해 보기도 한다는 거지. And 앞에 try on과 put on과 pretend가 병렬로 쓰였다라고 얘기했고요. Pretend는 불확실성을 나타내준 동사이기 때문에 pretend being her, ing 쓰면 안 되는 거죠. 꼭 to 부정사 써서 pretend to be, to 부정사 만 뒤에 나올 수 있는 동사가 pretend인 겁니다. 또, when little boys come of age, 어린 남자 아이들이 어떤 나이가 될 때, 걔네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쓰던 도구를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try to build or fix something for real. 뭐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도구를 가지고 놀다가 만들어 보기도 또는 뭔가를 for real 실제로 고쳐 보기도 합니다. 여기도 try to가 나왔잖아, 그치? try to는 try to가 맞냐, try ing가 맞냐라고 했잖아, 그쵸? 아, 이럴 때막 쓰면서 하면 참 좋은데, 그치? 저 그전에 그걸 많이 노력을 해봤어. 마우스로 하려니까 되게 안 돼가지고 그 친구 오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야, 나도 이거 좀펜 갖다가 쓰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치? 물론 난 3단계 옆에다가 어지간한 것들은 정리를 하지만, 거기다가 정리 못하고 순간순간 또 설명을 해야 될게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얘처럼 어떻게 거기다 지금 막 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봤니, 그럼? 저는 유튜브 자체에 팬이 있어가지고 태블릿 대신으로 할수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무슨 태블릿 비슷한 거 들고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적으면은 적히는 게 있구나. 그거를 물어봐야 될 거야. 영어 하는 거면, 그 다른 사람들은 아마 나처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내용을 3단계로 분석을 하거나 각각의 지문별로 답지에 안 나오는 단어를 따로 정리해 놓거나 또 핵심 문법들을 따로 정리해 놓거나 그 문법과 관련된 쉽게 외울 수 있는 내용을 옆에 정리하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목소리가 일단 뭐 매력적이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오늘 그 친구 전화 참 잘하네.
원의 자극과 도전거리가 생깁니다. 자, the truth of the matter, 그 문제의 실체는 이스테, 대 이하입니다. 그랬죠? be동사 뒤에는 명사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주어하고 equal 관계가 되면 명사 전인 거지. 자, 문제 실체는 아이들이 look up to ASB, A를 B로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거죠. 부모들을 멘토로, 스승으로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부모님들을 칭찬하면서 여기 end 앞에 phrase하고 end 뒤에 hold them in high regard 그랬어요. 그분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뜻인 거지. 원래 regard가 이제 안부를 전하다 할때 안부도 있고요. 관심, 뭐 존경, 평가 뜻이 많지겠죠. 그분들을 높은 평가에 담고 있다. 그런 뜻인 거죠.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지. 칭찬도 하면서. The greatest compliment they can give their parents. 여기 day부터 parents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들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님에게 줄수 있는 하고 데이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됐다고 그랬죠. 가장 큰 칭찬은 얘가 주어지. 그 칭찬은 그리고 as they grow도 묶어주는 거지. 걔네들 성장하면서 줄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is. is가 이제 본동사가 되겠지. is to turn out just like them. 그분들처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이거죠. If you stop to take a personal inventory, 만약에 당신이,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가다가 멈추다고. stop 다음에 ing 나오면 해오던 일을 중단하다는데, 만약에 당신이 take a personal inventory, 밑에 나와 있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어 보면, 됐지? 스탑 뒤에 투 부정사 나오냐, ing 나오냐, 끊임없이 나오는 문법 문제인 거 알지, 그치요? 그렇다면 당신은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될 것이. You are much like those that you emulate. 당신이 모방을 하고 있는 그들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A parent, coach, teacher, leader, all. 자, 부모, 그 다음에 코치님, 선생님, 또 리더가 있지, 그쵸? 내가 우리 바깥에 있는 조문한테 항상 사부사부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의 리더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래 가다 보면 약간 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겠지.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나를 너무나 믿는 게 있어. 아, 당황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10만 원씩을 내 매달 우리 이사들 회비로. 근데 우리 200만 원씩 내가 협동조합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 그게 이제 회비로 5만 원씩을 하려고 해. 그 대신에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5만 원씩 안낼수 있잖아. 5만 원씩 내가 버는 거 아니야. 저분이 여기 우리 사무실을 쓰는 데 20만 원 주거든. 아니, 어디 가서 20만 원씩 이 모든 걸다 허용을 해? 쉽지 않지. 컴퓨터고 뭐고 다쓸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5만 원을 내가 10만 원 내는 거, 이 협동조합에는 5만 원밖에 안 내니까 여기다가 20만 원 주던 거를 15만 원만 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 나는 저 수학 원장님한테 10만 원 드려야지. 왜냐면 20만 원 주기로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 나한테는 5만 원만 받으라는 얘기죠. 그럼 나는 10만 원 내던 걸 5만 원밖에 안 내니까 그 5만 원을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이거지. 나는 이거는 공과 사가 좀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도 여기 학원에 저기 원장이야. 이 공간을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쓰는 거고. 근데 지금 나하고 너무 일체감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그거 어차피 5만 원 남는 거 그거 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안 주면 안 되냐 이거야. 그래서 처음 좀 당황을 했어. 다른 분들은 10만 원 내던 걸 5만 원만 내면 되니까 5만 원을 덜 내게 되는데 나는 오히려 5만 원을 지금
덜 받게 되는 거니까, 물론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볼땐 똔똔이나 막 똔똔인 건데, 다른 사람들 5만 원을 전략하지만 나는 전략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내가 무조건 막, 했을 줄 알았나 봐. 근데 그건 아니거든. 나도 협동조합 만들려고 200만 원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대출 받으려고 하려고 대출 받아서. 막 이자도 내야 되는데.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의견 차이가 생겨가지고 좀 머쓱하긴 했어요. 아니, 이 양반이 좀 심한 거 아닌가, 나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분은 저분대로, 아니, 어차피 내가 더 나가는 건 없는데. 이쪽에 내 10만 원 되는 거안 내고, 여기 5만 원밖에 안 내면, 여기 10만 원 들어오는 거 5만 원밖에 안 들어와도, 똑같이 그냥, 똑같은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안 본다. 그럼 자기 생각. 원래 그렇게 하면, 내가 볼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머쓱해져가지고, 자기가 강의 하나라도 더 띄워가지고, 5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아, 됐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거지. 어쨌든, 상당히 남을 배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분은 내가 자기를 상당히 배려한다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색깔 차이가 나는 거야. 나는 저 양반이 나한테 소개시켜준 거. 모든 거에서 난다10% 준다 그랬거든. 안 주는 사람도 많아. 난 자발적으로 준 거. 달라고 한 적도 없어, 저 사람이. 마약 나가자, 이제. 저분이 나를 소개시켜 준거 뿐이야. 거기 가입해서 시험 보라고. 나한테 강의를 물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난 그래도 당신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되고, 난 여기서 나가는 강의에 대해서 다 10% 주겠다. 협동조합 것도, 협동조합도 10% 내야 돼. 별도 내놔도 10%도 주겠다. 나는 그 고마움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어디 강의나 10만 원 받아봤자 세금 떼고 뭐 그럼 8만 원 못 받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야 저 양반 여기 한번 지원해보세요. 저기 지원해보세요 하는 것이 순수했다고 나 생각하거든. 나를 이제 많은 강의를 할수 있는 강사를 키워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한테 강의가 많아지면 자기도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걸 내가 먼저 얘기했지. 여기서 돼가지고 강의 나가면 10% 제가 드릴게요. 그럼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약간 핀트 빠졌는데, 그건 어저께 다 나는 그냥 대표님 생각하시던 대로 하세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이런 식의 약간 너무나 믿어서 그래. 또 나는 나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 근데 왜 원래 처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상황이 바뀐다고 그래갖고 또 바뀌나? 이건 안 되는 거야. 약속을, 이 공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20만 원을 쓰기로 했으면 그건 20만 원 돼. 내가 50만, 5만 원 정도를 덜 나가게 됐으니까. 그럼 난또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방학동에 마술 저번 강의 나가는 거두번 참관을 갔어, 참관. 어우,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또 도움이 되지. 내가 그런 적 끌고 왔다 갔다 지금 두 번을 다 했거든. 나한테 10원도 없어. 차비도 없어. 난 시간도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양반이 거기서 얼마 받냐. 그 하루 나가서 2시간 하면 8만 원 나온대. 안 가고 싶어 해. 10번을 가야 되니까 이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8만 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관한다라고 내가 얼마를 달라고. 난 얼마 달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내가 아주 초창기 때는 내가 가방 못 채운다.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막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큰 키에 가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을 달리하는. 아니, 내가 마술을 실제 하는 거를 다 보여주는데, 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나는. 근데 왔다 갔다 내가 기름값 써가면서 다 편하게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오는데, 그러니까 뭐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이게 이제 오래 가려면 진짜 순수해야 돼.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욕심부리면 오래 못 가. 저기 이경렬 원장님하고 나하고 지금 8년째가 접어들거든. 우리도 중간중간에 티격태격 될 때가 있긴 있었지. 근데 보통 동업하면 3년에 다 망한다고 그래. 우리 8년째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계속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들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야. 어디에? 마지막 짐꾸러미에. 어떤 짐꾸러미예요? 너의 이름이 있는 짐꾸러미. 거기다가 그들의 흔적을 다 남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when you look in the mirror, 당신이 거울을 바라볼 때 당신은 뭐할 수도 있어요? 그 반사되는 거울에 반사되는 그 상에서 그들 전부 다 또는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됐지요? 뻔한 얘기인데 사실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